안녕하세요. 오늘은 14회차. 자, 각종 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 라인을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P라인, 뭐 X라인, S라인, 뭐 M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M라인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P라인과 뭐 X라인과 S라인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CAD 프로그램 바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상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자, 우선은 P라인은 폴리라인을 얘기하는데요. 일반 라인하고 틀리게 일반 라인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나중에 하나하나 객체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폴리라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폴리라인은 뭐뭐를 했었냐면 RLC에서 사각형을 그렸던 부분이나 POL에서 뭐 정사각형을 그려졌던 부분이나 이런 거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나는 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러한 모양을 폴리라인으로 그리고자 해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P라인입니다. 자, P라인은 우선 여러분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P라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할 일은 없거든요. 이유는 만약에 우린 대부분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옵셋을 사용하고 이렇게 뭐 트림으로 자르고 연장하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하는데, P라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연결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 저 처음부터 여러분이 P라인 가지고만 작업할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를 좀 보시고, 자, 일반 라인 작업하듯이 똑같이 그냥 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거든요. 자, P라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옵션을 살펴보면, 자, 우선은 half width 값이라는 것은 두께 값을 주는 건데요. 자, 우선 width 값하고 half width도 두 가지 width잖아요. 둘 다 폭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우선 half width h를 입력하고요.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starting half width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나는 여기다 그냥 0을 주고요. 끝나는 그 다음 엔드 포인트에서부터의 두께를 1이라고 줘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어때요? 자, 곡 두께가 지어지는데요. 자, 끝나고 확인해봤더니 자, 다시 시작점을 찍었어요. 지금 라인의 위드값이 2라고 나오죠. 이유는 half 위드값이라는 것은 반폭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1이라고 줬긴 했지만 찍어준 포인트를 기준해서 위아래로 1이라서 전체적인 두께값이 2란 소리고요. 자, width라는 것은 자, 0을 주고요. 똑같이 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width값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폭값이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겁니다. 다시 width에 들어가서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arc라는 것은 우리가 직선으로 가다 곡선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서 곡선으로 가고자 할 때 여러가지 옵션이 있죠. 자, 이렇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잘 쓰여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P라인의 개념만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제가 빌린 모드라는 변수를 바꿔놓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마우스로 찍었던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빌린 모드라고 입력을 하고 ON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P라인에 들어가서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일반 라인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P-Edit라는 것은 P라인을 편집해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Select Polyline 또는 Multiply라고 되어 있죠? 자, 2D Polyline을 선택을 했더니 바로 옵션으로 넘어가면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선 위드 값을 보면은 위드라는 건 아까도 보았겠지만 전체적인 두께 값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요. 자꾸 인터넷에 엉뚱하게 올라오는데요. 자, 다시 자 W에 들어가서 0이라고 바꾸면 원상태로 되죠. 자, 그 다음에 Fit와 Spline을 같이 보는데요. Fit라는 것은 F하고 엔터 치시면 자, 곡선인데 제가 찍어준 포인트를 지나는 곡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찍어준 포인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지나는 곡선이 되고, 자, 스프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완만한 곡선,
그냥 내가 찍어준 포인트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가 된다는 소리고요. 다시 디큐버라는 건 원상태로 직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에디티블 텍스라는 것은 정점 편집해주는 건데요. 뭐 에디티블 텍스에 들어가서 정점을 맞추는 거예요. Next and 올려서 뭐 예를 들어 move 시키겠다. 원하는 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정점 위치 시켜주는 건데 이건 2D에서는 잘 쓰여지진 않고요. 나중에 3D 작업에서 작업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PNT에 들어가서 일반 라인을 선택하면요, 선택이 우선 하나밖에 안 돼요. 그쵸?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더니 이것은 폴리라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데 원하느냐라는 메시지가 뜨죠. 예스 하면 바로 옵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멀티플을 이용해서 다 선택하지 뭐 해서 M하고 엔터 한꺼번에 선택을 다 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선택도 다 가능하고요. 자, 엔터를 치시면 옵션 안으로 넘어가는데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었다라고 해도 우선은 위드 값을 줄게요. 아까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딱 각져서 끊어져 보입니다. 이유는 이 폴리라인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가 다 맞물려져 있겠지만 이건 객체 하나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분으로 끊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위드 값을 0으로 다시 바꿔보고요. 자, 만약에 내가 피트를 주겠다. 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스플라인도 당연히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P라인은 한 덩어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곡선으로 가능했지만 일반 라인은 하나하나 라인으로 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일반 라인으로 작업을 했지만 나는 얘를 P라인처럼 붙이고자 해요. 또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선을 분리하는 건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 분리된 선을 다시 붙이고자 해요 라고 할 때 쓰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P-Edit에서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조인이라고 있죠? J. 자, 해서 자 붙이고자 하는 객체를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간격값은 0이어야죠. 그리고